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비누크루의 SM님이 진행 중인 인보커 폭풍파도 빌드업 가이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빌드업 가이드에선 매핑에서의 안정감과 보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해서 세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빌드업 가이드로 기본적인 설명이 많이 축약되어 있으니 이 빌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앞선 빌드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고 넘어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알아보죠. 전직 노드는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고, 만약 4차 전직을 진행했다면 여기 보이는 나는 곧 천둥이고를 찍어주세요. 다음으로 패시브 노드 또한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키손 공명과 영원한 젊음을 찍어주면 됩니다. 우선 공명은 권능 충전과 관련한 노드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후 장비 설명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영원한 젊음은 에너지 보호막 대신 생명력이 재충전되고, 플라스크로 얻는 생명력 회복이 에너지 보호막에 대신 적용됩니다. 우린 생명력보다 에너지 보호막을 더 집중해서 세팅하기 때문에 이 노드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냥을 위해 플라스크엔 회복량 증가를 꼭 붙여주세요. 에너지 보호막 총량에 비해 기본 플라스크 회복량이 적은 편이라 회복량을 크게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패시브에 장착할 수 있는 주얼은 화염저항 최대치를 기본으로 챙겨주시고 근접피해, 공격피해를 챙겨주세요. 화염저항 최대치는 화염피해 몬스터들 뿐만 아니라 경로석의 모드 중 용암지대를 버티는 데 꽤나 유용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스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폭풍파도를 메인 스킬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충전지팡이를 사용해 권능을 소모해서 번개 피해 버프를 지속적으로 얻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권능을 수급하는 방법은 장비 설명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우리는 떨어지는 천둥을 빼고 여러 버프 스킬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버프 구성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신력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정신력은 액트를 끝냈을 때 기준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100이 나와야 합니다. 액트를 끝까지 클리어했는데도 정신력이 1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U를 눌러 맵을 뒤져서 이 몬스터들 중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몬스터들을 찾아서 잡아주세요. 여기에 더해 갑옷의 회피, 에너지 보호막 수치에 따라 추가로 정신력이 오르게 되는데, 이 수치에 따라 명상, 정밀함과 같은 버프 보조잼을 더하거나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무기의 추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전문 고딕 6척봉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기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인보커는 전직 노드를 통해 치명타를 발생시켰을 때 적의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치명타가 높을수록 DPS가 크게 상승합니다. 접도 추천 옵션은 물리피해 퍼센트, 물리피해 플랫, 번개피해를 가장 추천하긴 하지만 냉기피해, 화염피해가 높게 붙어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미어의 추천 옵션은 치명타 확률, 근접 스킬 레벨, 공격 속도 순서입니다. 여기에 붙는 치명타 확률과 공격 속도는 모두 로컬 옵션으로 무기 자체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치명타 확률이나 패시브에서 찍는 공격 속도와는 차원이 다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접 스킬 레벨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마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마나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억지로 스킬 레벨을 올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구의 추천 옵션은 다음과 같은데, 이 패시브 노드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를 우선으로 맞춰주세요. 갑옷은 이전 영상과 다르게 회피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에 저항이 높게 붙은 걸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전직 노드를 활용하기 위해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다음으로 장갑은 키토코의 흐름이 나는 고유 장갑을 사용하는데, 명중의 번개 피해가 전기 처형 축적에 반영되는 효과를 가졌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명중시키는 번개 피해가 쌓이다 보면 적이 전기 처형 상태에 빠지고 5초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희귀 보스 몬스터를 보다 쉽게 사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을 전기 처형 상태에 빠뜨릴 때마다 전투 격분을 통해 격분을 수급할 수 있고, 키손 공명을 통해 격분을 권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죠. 이젠 이러한 방법으로 권능을 수급하게 됩니다. 퀄리티 추천 옵션은 다음과 같은데, 만약 호신부 슬롯을 확보했다면 이 세 가지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착용해주세요. 나머지 아이템의 추천 옵션은 화면으로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인보커 폭풍파도 빌드업 가이드였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게이머비누 디스코드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SM님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